화요일장 이수연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에 갑자기 탄력 둔화되며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바로 체크해 보시죠. 외인 기관의 동반순 매도 속에서 현재 일중 저점 26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그 국무회의 이후에 이제 나온 속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5.19 군사합의 재개를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이 증시 쪽에 출회되고요. 오늘 고점 터치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등도 전부 다 일본 봉상으로 탄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했고요. 851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현재 845선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전반적인 상승분을 이제 갑작스럽게 토해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테마장이죠.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발굴할 수 있다. 시추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정유주, 가스주, 그 다음에 스틸 업체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자면요. 올해 12월부터 경북 포항에 있는 이 심해 탐사 시추를 개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인데 만약에 최대 140억 배럴을 다 뽑아낸다면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나 높은 그 매장된 그 석유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뭐 100배나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소요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대 10년까지, 그러니까 2035년 이후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나 먼 이야기다라는 증권가의 시선이 계속 나오는 거고 뭐 성공 가능성 20%,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시추 업체들의 그 성공 가능성이 한 10% 정도인데 지금 20%면 꽤 많은 거다라는 평가 나온다고 하고요. 뭐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만약에 여기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면 그 가스를 다 한국가스공사가 100% 인수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한국석유공사가 뭐 이런 부분들 용역 발주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주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은 노르웨이 시드릴이라고 그 시추의 부분에서 가장 큰 업체인데 이 시드릴이 영일만 시추 작업할 거다.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 삼성중공업이 만든 건조 시추선이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부각되면서 조선업종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팔로우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른 시점이다라는 증권가의 경고가 있습니다. 너무 일단 시추 비용이 비싸고요. 만약에 앞서서 최대 140억 배럴을 다 시추를 해낸다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373조 원이라는데 이 큰 돈을 대체 어디서 뽑아내야 될까요? 그리고 생산 시점도 너무 멉니다. 2035년 이후. 동해가스전도 지금 시추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게 98년에 탐사를 해서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거라 어쨌든 굉장히 이 이슈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증시는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죠. 가스, 석유, 공기업 수혜는 존재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그래서 한국석유가 오늘 2연상에 성공했나요? 2연상에 성공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오후장에 지수가 밀리면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세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 도시가스 안에서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시세가 가장 좋았습니다. 강관업체는 정말 그 이름처럼 뚝심이 있습니다. 화성밸브 2연상 성공했고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동양철관도 2연상에 성공을 합니다. 자,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흐름을 보시면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시세입니다. 석유가 들어간 한국석유는 지금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시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4.13%로 상승분을 쭉 반납했습니다. 일중이 아니라 주중이네요. 주중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두 기업의 주가가 좀 갈리고 있지만 증권가에서 보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석유보다. 가스는 75%, 석유는 25%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증권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이네요. 지금 시세가 잘 안 나와서요. 다음 테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테오 오젠 오늘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기업 가치가 더 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오늘 뭐 말단 비대증 치료제 연구 결과 발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키트로다 SC에 대한 미래 가치가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고가 도달한 것도 결국 키트로다 SC 로열티 마일스톤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 어제 아스코에서 이제 머크사가 키트로다 SC를 더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가치가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거죠. 특히 외국인들이 5월 달에 알테오젠을 정말 폭풍 순매수했고 최근 3거래일 동안에 그 매수 규모가 또 상당히 컸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알테오젠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좀 충분했던 것 같고요. 기술 이전 이야기 계속 나오는 쪽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301, ABL 001 모두 다 기술 이전했고 지금 임상하는 단계입니다. 담도암 치료제 ABL 001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가 올해 중순 발표 예정인데 벌써 올해 6월이니까 발표 이제 예정일이 임박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ADC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중. 이 소식은 뭐 계속 꾸준히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리가켐 바이오가 공동 개발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증권가 쪽에서 보고 있어서 조금 굵게 표시를 해봤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오늘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바이오가 6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고 특히 오늘 ABO는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FDA라는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에 성공을 했고 이 바바맥킵이라고 치료제가 있는데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뇌종양 쪽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원래 비소세포 폐암 치료로 쓰이려고 했는데 뇌종양에 적응을 해봤더니 암세포가 90%나 사라졌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가속화 기대된다라고 이 리서치 쪽에서 이야기하면서 상한가 도달 성공했고 샤페로는 스킨 부스터 시장에 이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움직임이 있고요.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는 파마 리서치, 리쥬란 힐러 만드는 파마 리서치가 또 흐름이 좋죠. GI 이노베이션, 한미약품,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오늘 개별적인 이슈 안에서 움직였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방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의 흐름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제약 쪽 시세 확인 가능할까요? 바이오 시세 보시면 알테오젠부터 보겠습니다. 238,500원 터치하면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에 성공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 쪽 이슈로 인해서 지수 빠지면서 같이 좀 일분봉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가라는 점 확인해 보고요. 바이오 쪽 시세 보겠습니다. 네, 진호맨 컴퍼니, 텔콘 RF제약 이제 관련 종목이죠. 지금 두 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6% 가까운 급등세 계속 아침부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세 연속성 체크해 보시고 어제 저희가 애프터에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한양행 5일선 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오스코텍도 오늘 파란불이긴 한데 여전히 고점 라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